해인사에서 삭발 출가한 이래 스님이 다시 가야산을 찾은 건 33년 만의 일이다. 10여 년 전 해인사의 초대 주지로 선임됐으나 취임하지 않았었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흐른 뒤 오늘 다시 해인사 초대 방장에 초대된 것이다. 스님은 이를 수락하고 이때부터 백년암에 주석하게 된다. 그 이후로 오늘 열반이 있기까지 한 번도 세상에 나가지 않으셨다. 다만 오솔길을 통해서 해인사에 오르내리며 설법을 하셨다. 해인총림 동안거 중 스님은 100일 동안 법문을 계속하셨다. 우리 불교에서는 제법은 실생에 당겨 모든 만법은 실생이다. 그런 동시에 요 함경에서는 그걸 갖다 무증명지할게. 그 불생 모든 것이 세가 다 불생불멸인 동시에 이것이 천치가 또 융화가에 말이오. 온 우주를 구성하고 아무리 말든 천변만 나하더라 해도 불생불멸 그대로 상주법계 상주법계 그대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금방 뒤에 이제 이것을 바로 알면 우리 불교를 바로 아는 동시에 모든 우주 불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이걸 바로 모를 것 같으면 불교는 영영 모르고 마는 것이야. 말거든 하는데 그럼 누구든지 그러면 다 어떤지 머리 깎고 산주도 눈 감고 앉았어 말이여. 어떤지 참선을 하는지 돌을 닦아있고 결국 깨치지 안 깨치우는 돈 모르는 힘빼니 그럼 그것도 묻지 아니냐. 그것도 당연한 소리거든. 당연한 소리인데 설사 돌을 깨쳐서 불생불멸하는 이 도리를 갖다 확인히 자기가 말이여 알고 보지는 못하더라 해도 요새는 광 막는 시대 아니여? 광 막는 시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쉽게 말이여 과학적으로도 뭐 실증이 아니지만 말이여 좀 근사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여. 그럼 불생불멸하고 이 과하고 무슨 관계 있어? 자고로 여러 가지 철학도 많고 종교도 많고 이러지만은 이 불생불멸에 대해서 우리 불교와 같이 분명하지 말이야. 이 주장한 철학도 없고 사실에 있어서 종교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 전용 특공과 진리가 있어. 특공과 진리가 있었는데 과학이 자꾸 이제 발달되는 동시에 말이야. 요새는 우리 불교의 불생불멸 특권은 말이야. 과학에 지금 뺏기게 다 그 말이야. 어째서 뺏기게 다. 이 원자물리학에서도 근본은 불생불멸을 실질적으로 실험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좀 말이 좀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이 상대인지 이론에서 말이야. 등가원리라는 걸 제시했어. 등가원리. 등가원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말이요. 에너지와 질량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전 고전물리에서는 어쩌면 에너지와 질량을 갖다가 두 가지로 분리해놓고 봤단 말이요. 분리해 봤어. 분리해가지고 봤는데 그 등가원리에서는 어쩌냐면은 결국은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이 에너지단 말이요. 같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전에는 에너지 보존법칙 질량 구매의 법칙을 가지고 자연계에서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 모든 걸 설명을 했는데 이제 등가원리가 이제 재창되고 그런 동시에 이것이 실증적으로 완전히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에너지와 질량을 분리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법칙 말이에요. 하나만 가입해도 설명이 되고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질량이란 거는 물질, 유형 물질이고 저 어쩐지 깊이 들어가면 소립자 말이에요. 물질, 소립자 물질이거든 물질이요. 또 에너지라 한 무형을 만드는 운동하는 힘이다 말이에요. 힘인데 그건 유형에 많이 속하거든 속하는데 그래 유형은
진단과 무예인에다 지금 어찌게 서로 서로만 합할 수가 있나? 그 상상도 못 해봤거든.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아인슈타인이 등가을 위해서 두 가지는 아니다. 같다 그 말이야. 같이 같단 말이야. 하나라고 말이야.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 방법을 망라한 이 법문은 나중에 책으로 묶여졌다. 불기 2525년 스님은 조계종 제7대 종종으로 추대되셨다. 그러나 스님은 종종 추대식에조차 나오지 않으신 채 짧은 법어만을 보내셨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여 들리는 소리는 요음이라 보고 듣는 것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종종으로서 종단에 내린 스님의 가르침은 다음 세 가지였다. 계를 잘 지키고 서로 화합하며 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라.